네, 맞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최근에 조금 미국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애플이 좀 조정이 세게 나왔어요. 한10% 가까이 또 고점에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폭락이 시작이니 많이 뭐 고점이니 뭐 터질 게 터지는 전조니 애플이 가장 빨리 꺾인다는 둥그 뒤에 항상 위기가 왔다는 둥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자, 유과장이 뽑은 오늘의 주제입니다. 고점과 저점에서 늘 당신을 흔드는 뉴스가 세상에 뿌려진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 법무부 애플 생태계 독점 혐의 조사, 4일 전 뉴스죠. 애플 뉴스, 유럽에서 반독점 조사 측면, 앱스토어 독점적 지위에 대한 걸 조사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뿌려지면서 주가가 10%나 고점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시총이 1, 2위인 기업이 고점에서 10% 빠진 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냥 작살났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23년 초에도 그랬고요, 21년에도 계속 나왔던 뉴스입니다. 새로 나온 뉴스가 아니에요. 네, 애플은 항상 이 반독점에 대한 그런 이슈가 계속 있었어요. 매년 한 해도 그러지 않고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뉴스들은 항상 이렇게 고점에서 나올까요? 신기하게. 왜냐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비중을 줄이고 싶잖아요. 그쵸. 비중을 좀 줄이고 싶잖아요. 그죠? 어렵게 올라와서 딱 고생, 막 코로나 때 고생하고 올라왔다가 또막 폭락했다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이니까 여기서 어때요? 이제, 아, 다시 내려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갈것 같잖아. 이렇게 갈것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고 싶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뿌리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을 시장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항상 이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플을 사실 때, 투자하실 때, 저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애플에 왜 투자하시는 걸까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너무 분명하잖아. 뭐야, 독점기업이에요, 독점기업. 그죠? 지금 애플을, 이 아이폰을 대체할 만한 어떤 기업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뭐 삼성? 근데 삼성 어때요, 지금? 고가 시장에서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가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고. 그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이게, 사실은. 예. 그나마도 이제 코로나 때좀 저가가 올라가더니만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고가, 저가, 점유율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예, 저가도 애플이 먹으면 난리 납니다. 근데 저가는 다행히 이제 중국 기업들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뭐 인도나든가 이런 쪽에 많이 팔리면서 좀 저가 시장은 좀 중국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리고 또 러우 전쟁 때문에 이제 또 러시아 쪽에도 또 중국 제품이 좀 많이 팔리고 있어서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anyway, 아무튼 그래서 애플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없어요. 예, 모바일 기기 쪽에서는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여러 이제 스타트업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래요. 여기 지금 보시면 예, 이게 휴메인이라는 이제 스타트업 에서 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기기입니다. 요게 이제 모바일 기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전화 통화도 되고 뭐 메시지도 되고 다 됩니다. 뭐 이게 동작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막 플레이 되는 거. 이것도 미리 다 샀습니다. 애플이 1등으로 내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플레이 버튼 하는 거. 이거 보고 이야 막 그러는데, 이거 나온 지 한참 된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니 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 많은 데서 음성으로 나오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해? 이렇게 손바닥에 레이저를 쏴서 이런 식으로 뭐 음악도 플레이 할수 있고, 터치해서 지금 여기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 레이저 있는 부분, 요런데 터치가 되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반대손으로 누르면 인식을 합니다. 우리 왜 블루투스 키보드 아시죠? 예, 빈 바닥에다가 이렇게 쏘면 인식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기술들이 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애플의 아성, 이런 모바일 기기의 아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정말 애플의 아성을 위협할 만 합니까? 예, 제가 보기엔 절대 아니죠. 사람은 이 시각적인 거에 되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휴대폰을 자꾸 화면을, 큰 화면을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각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시각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뺏기기 쉽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애플을 매도한다, 그런 날이 온다고 하면 애플의 어떤 이런 시장의 지위, 어떤 모바일 기기 이런 부분에 혁신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보다 좋은 기기들이 나와서 시장을 점유해 나갈 때, 그럼 뭐부터 바뀔까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20대 여성들, 이런 여성들이 이런 기기를 쓰기 시작할 때, 그 상대 기기를 쓰기 시작할 때 저희는 애플을 매도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때요? 그냥 사시면 돼요. 애플이 고점에서 10% 빠졌다 그러면 사시면 돼요, 그냥. 네, 비중을 계속 늘려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저도 예전에 약간 살짝 고민해 본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아, VR이 좀 나오면, VR 기기가 나오면 애플이 조금 이런 모바일 시장을 좀 뺏기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상상을 했었어요. 막 그때는 막 VR이 안경으로 나오고 뭐 손에 차는 막 시계에서 막 증강현실로 나오고 막 이런 걸로 좀 설레발을 쳤었잖아요. 아직까지도 구현 안 되고 있어요. 잘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애플이 위협받지 않을까? 이걸 제가 막 5년, 6년 전에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언론에서 막한번막 조금 되는 것 같다가 마치 막 지금 막 이루어질 것처럼, 지금 막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막 지금 막 양산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이야기인데. 근데 아무튼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VR이 나타나면 조금, 아, 애플이 좀 위협받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VR도, 예, VR도 이제 애플이 하고 있습니다. 예, VR도, 예, 비전 프로. 이게 지금 난리입니다, 유튜브상에서. 아주 그냥 유튜버들이 빨아주느라고 그냥 헐게서울어, 그냥. 엄청나게 빨아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물론 광고를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이제 2월 1일 날 출시가 됩니다. 정식 출시가. 올해 2월 2일이에요. 아마 그러면 또 제가 당한컨대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어떤 모습, 이런 모습. 예, 지하철에서 이제 휴대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걸 다 쓰고 있는 거죠, 여기. 다 쓰고 있는 거죠, 다 이렇게. 지하철 전부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 전부. 지하철. 지하철 전부 이러고 앉아있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아마. 보세요, 이제. 내년 하반기쯤 보세요, 지하철에 이제. 애들 전부 이거 쓰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놈들은 이제 이거 쓰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있을 거야. 이게 이렇게 터치를 하면 앞에가 보입니다, 심지어 또. 이게 완전히 막을 수도 있고 스크린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앞에 상대방이 뭘 하는지 이렇게 스크린을 딱 열어갖고 보여주기도 해요. 지금 보시면 얼마 전에 CES에서 그 삼성하고 LG하고 이렇게 투명 플렉시블 막 OLED 막 이런 것들 나오고 했었잖아요. 마이크로 LED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런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를 볼 수도 있습니다. 스크린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앞에 이걸 쓰고 그냥 아예 벗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예, 제가 미리 예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또 어떻게 했어요? 역시 애플, 이러면서. 애플 가자! 이러면서 애플 또 신고가 넘어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애플을 투자하시고 모아가시는 분들이라면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 여러분들 그 길이 맞습니다. 그래도 항상 가면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없나 이런 것들이 기술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제가 방금 전에 쉬운 방법을 설명해드렸어요. 저희가 무슨 뭐 학자입니까? 아니면 기술자예요? 전문가예요? 뭐 공대생이에요? 모르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20대 여성분들, 초중고생들의 변화, 기기 변화를 주의 깊게 보시면 돼요. 제가 애플의 비중을 자꾸 늘렸던 이유는 뭐냐면 점점 나이대가 어려져요. 애플을 쓰는 나이대가. 왜냐면 제가 한 30대 때만 해도 초등학생들 중에서 애플 쓰는 애들 많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사주질 않았어요. 네, 비싸니까 일단. 근데 지금 초등학생들 있죠? 95% 거의 뭐 99%예요. 다 애플 씁니다. 중고를 쓰더라도 애플을 써요. 그걸 보면서 아, 애플은 더 많아지겠구나.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뭐 중국이 안 쓰니까 끝났다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자꾸.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아, 인도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우리 인도 형님들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애플이 이제 인도에다가 공장도 짓고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판매량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애플은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가격을. 지들 마음대로 올리잖아요. 그죠? 지금 보세요. 이어폰, 시계, 휴대폰, VR. 다 애플 거예요. 몸에 차는 웬만한 거 다 애플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노트북. 그죠? 젊은 사람들은 애플 세트로 이렇게 탁 가지고 다녀요. 그 외에는 필요 없어요. 안 갖고 다녀요. 애플 세트로만 딱 갖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액세서리 이런 것도 더럽게 비싸요. 막.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휴대폰 보호 케이스 이런 거 5,000원짜리, 8,000원짜리 쓰거든요. 아이폰은 한 4만원부터 5만원부터 시작이에요, 정품은. 그죠? 뭐, 맥세이프는 또 뭐야? 뭐, 뒤에 뭐 붙이고 막 이상한 거 있어. 그런 거 막 8만원, 12만원, 이래도 막 품절이에요, 품절.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앱스토어에서 결제하면 또 똑같은 앱인데도 아이폰의 환경에서 결제하면 20%가 더 비싸요. 그래도 결제해요. 그래도. 왜 그렇게 하겠냐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지 괜히 언론에서 떠드는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투자하면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애플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쫄아갖고 아씨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애플이 이제 좀 위협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유과장도 같이 타고 있습니다. 유과장이 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2030년까지는 안 팔 것 같아요. 안 팔 것 같으니까. 물론 모르죠. 그 과정에서 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혁신 기업이 등장할지도. 근데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또 말씀드린 겁니다. 20대 여성 학생들 모니터링 해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꼭 뭐 대단한 공부, 무슨 뭐 테크놀로지 공학적으로 공부해야지만 그런 변화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술적인 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점검해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유가정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정이었습니다.